오늘 시장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또 마감 전략 이데일 리온의 서용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새해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.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미국 첫 거래일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첫 거래일과는 다르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미국에서도 애플을 중심으로 반도체나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600선을 위협하는 흐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수급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의 중심으로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좀 본다라면 일단은 뭐 추세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도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3월물의 미결제량을 살펴보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방 포지션이라기보다도 매수 포지션이 따른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얘기 즉슨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2600선을 지지대로 만들어내는 테스트 구간은 한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점들이 좀 지지해 준다라면 업종별 순환매는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나 연초에 이슈로 있을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마무리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은 올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장 막판까지 살펴볼 종목도 좀 알려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벡터라는 좀 개별 종목인데요. 특수효과 VFX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종목은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. 특히나 1,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든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슈를 끌고 있는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에 특수효과를 참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VFX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서 삼성과 애플 역시 지금 확장현실 리는 XR에 대한 사업 쪽도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FX 관련 사업은 2024년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점에 따라서 추세 하락세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상승 추세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덱스터까지 올해 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저희도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